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베푸신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의 가나라는 그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는 그곳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창 혼인잔치의 흥이 나고 이제 그 분위기가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잔치의 흥을 돋워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마트에 전화 한 통 안 하면은 포도주를 얼마든지 갖다 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올 건지 그 하객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 예상해 가지고 미리 포도주를 담궈 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양고기를 주로 먹는데 반드시 양고기를 먹으면 물이 나쁘기 때문에 또 비위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잔치를 할 때 포도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잔치에 그 예상했던 하객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흥이 돋고 분위기가 좋았던 그 잔치는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낭패를 당하고 이 잔치가 썰렁하게 끝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그리고 그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바닥났는데 너무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어디서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고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황을 보고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면서 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바로 자기가 이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의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한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태어나고 3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보니까 이분은 자신의 그런 육신을 통해서 낳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우리말 번역은 좀 잘못된 게 이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 보통 이 자기 좀 낮춰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여자라는 말은 영어에는 레이디, 이 숙녀로 일태 있고 원어에는 귀나이라고 해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애굽의 그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귀나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최상의 그런 어떤 당신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여성입니다 하는 그런 존칭어로 썼던 그 말이 여기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머니 아직 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 여섯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손을 씻는 그런 그 이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뭔가 부정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도 항상 먼저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례에 많은 사람이 올 것을 예상해서 큰 돌 항아리 여섯을 거기에 준비해 놓았는데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돌 항아리에 물로 거의 텅텅 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저 돌 항아리 여섯에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인들은 뭘 위해서 물을 길러오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들에게 부탁했죠.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열심히 길러다가 거기 있는 돌 항아리 여섯에다가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연회를 하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잔치를 많이 치른 사람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인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이 연회장 앞에 갔더니 그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 두었도다. 그러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이제 처음에 기분 좋게 시작했던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썰렁하고 안 좋게 이 잔치가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 잔치는 처음보다 끝이 더 흥겹고 즐거운 그런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에는 좋았지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끝이 안 좋을 뻔했던 그 잔치,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서 그 잔치는 처음보다 끝이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요. 성경에 보면 유대 초대 왕인 사울왕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도 잃고 많은 그런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은 물론인과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고
그 왕위를 이어가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고 맙니다.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진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전무후무한 역사의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타락해서 굉장히 불행하게 그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출발이 좋았던 롯, 그러나 여러분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두 사위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서 죽게 되고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자신은 두 딸과 술을 먹고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출산하고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은 처음보다 끝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일강 이 갈대아 유프라데스 강가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며 노력했지만 경제적인 그런 빈곤과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한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에게 길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보십시오.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하고 늙도록 부와 귀를 누리며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0대의 그 인생에 굉장히 큰 인생의 불행을 만났지만 그는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도 그 수속 종류가 되면서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끝이 나쁘면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좋은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그런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하죠.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여러분 오늘 이 잔치가 처음에도 좋았지만 끝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 지금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에 좋았으나 아주 안 좋게 끝날 뻔했죠. 그런데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맹물이 기쁨을 주는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었고 부족했던 그곳에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살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한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기쁨을 주는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 인생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겨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정말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부로 변화되었고 그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 좋은 여리고성의 여러분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그 권세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런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그 부와 권세원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세상의 부와 쾌락과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팔면서 정말 추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악한 영의 속박과 결박에서 해방되었고 그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으로,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을 살길 원하면 내 마음과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혼인잔치의 처음보다 끝이 더 좋게 된 것은 마리아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도 기도하면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불행한 인생도 기도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그 아버지도 소경이고 거지였어요. 그도 날 때부터 소경인데다 거지 신세였습니다. 아픈 캄캄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적인 한숨과 눈물 속에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망과 탄식과 눈물 속에, 흑암과 어둠 속에 살던 그 인생에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 이제는 여러분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런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진 그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하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 항아리에 물이 아귀까지 가득 차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앞에는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는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기도를 향을 담는 금 항아리에 이 돌 항아리 여섯에 아귀까지 물이 가득 차듯이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게 될 때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맹물 같은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따라 더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인생은 그 마지막이 아주 처음부터 더 안 좋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인생이 아주 처음보다 끝이 더 복되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출발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은 더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인생이 되었고 어떻게 또 한 사람의 인생은 처음보다 더 나은 더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두 사람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것만 보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축복의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차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어떤 사람과 살아야 될 것인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처음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오늘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를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그 모압 땅으로 이민 온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아들들과 결혼을 했어요. 똑같이 둘이 다 모압 여인들입니다. 근데 룻도 남편이 죽고 오르바도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니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인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친정으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출발선상이 있었지만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르바의 인생은 처음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었지만 룻의 인생은 처음보다 끝이 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냥 불행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 그 불행의 고리를 과감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이 내가 새로운 인생,
더 나은 미래,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불행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이런 결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떤 첫 단추를 잘못 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어떤 불행에 지금 계속 연속의 그 선상에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처음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보면 그래요. 어떤 남편이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술만 먹으면 뭐 이렇게 와서 아내를 괴롭히고 폭행하고 이 집안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하고 사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데 계속 그대로 사는 사람은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의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인생으로 그러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큰 울림이 되고 이렇게 오는지 몰라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종아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저에게 들려와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7절부터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요. 마리아 이거 믿음을 보고 너희들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저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라. 그 항아리가 큰 항아리인데 돌항아리 여섯에 아기까지 채우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겠어.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인들이 가서 물을 열심히 길러다 그 항아리 여섯에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심?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연회장에게 이 맹물을 포도주라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했습니다. 가서 물을 길러다 돌항아리 아기까지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구절해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여기 보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하인들이 그 맹물을 길러서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래 떠가지고 가는 순간 이 맹물이 뭐로 변화되었어요?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되었냐면 주님이 그래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서 갔어요. 떠나서 가라 하니까 갔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그 여종인 하가라고 동침하라고 동침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갈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아내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 피부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라고 하니까 또 보냅니다. 그리고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칩니다. 떠나라면 떠나고 내보내라면 내보내고 바치라면 바치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의 시련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여러분 더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더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정말 이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치에 굉장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는 아주 좋지 않게 끝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잔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중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위기나 이런 시련을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못한 인생인데요. 그 인생에 닥친 위기와 시련의 때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인생이 마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시련이 왔을 때 그 위기를, 그 시련을 딛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완전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아내도 집 나가고 그야말로 여러분 친구도 잃어버리고 최악의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의 시련을 만났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인생의 위기를, 시련을 극복했더니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었어요. 자, 욥기 4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여러분, 욥이 시련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해주셨어요. 시련이 없는 인생을, 요셉도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그 사랑하는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다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 끝이 얼마나 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정말 목동에서 이제 일양 민족의 영웅이 돼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나 그때부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인내로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인생의 위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여러분 아닙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위기도 얼마든지 욥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 더 잔치는 처음보다 끝이 좋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인생의 위기도 여러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그런 시련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도 어떤 인생의 시련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망했어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이 내 인생의 위기를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첫째 어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